간식을 왜 여기다가 숨겨놔? 어우, 심지어 죽겠네. 북별 TV. 여보, 나 엄마 집에 줄래? 어, 거기, 어우, 시원해. 형은 안 말 너무 잘해. 내가 내 침대에서 한번 자게 해줄게. 그래요, 그래요. 같이 자자.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그런데 왜 이렇게 눈, 코, 입이 모였어? 귀여워 죽겠네? 아니 그럼 눈, 코, 입이 모여있지. 내가 버즐이요? 흩어져 있게? 방석 던진다. 어, 나는 이 구름 방석에만 누워있으면 이렇게 잠이 솔솔 와. 북별아, 북별아, 노즈워크 하자. 응? 노즈워크. 응? 노즈워크? 그게 뭐였더라? 먹는 거였나? 뭐지? 노즈워크가 뭐예요? 노즈워크란 뛰어난 후각으로 강아지 코를 사용해서 재미있는 놀이로 접목시킨 장난감 놀이랍니다. 그렇지! 내 코가 개코니까! 무려 강아지의 후각은 사람보다 약 1억 배 정도나 뛰어납니다. 1억이라구라구라구라! 쿠션감 와... 아이, 만지지마! 만지지마! 내 구름방석! 아이, 못 만지게 누워야 되겠어. 아니지! 놀아야지! 야! 움직여봐! 말을 하던가! 야! 야! 살아있는겨? 왜 말이 없어? 헤헤! 왜 안 해? 스트레스 받아! 노즈워크로 강아지의 스트레스를 풀어주세요. 노즈워크가 강아지를 변하게 하는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강아지의 스트레스를 시원하게 날려줍니다. 스트레스를 확실하게 날려주기 위해서는 구성이 알찬 장난감을 준비하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한 가지 놀이가 아닌 여러 가지 놀이를 할 수 있고 소리 자극까지 함께 줄 수 있다면 정말 좋은 놀이입니다. 두 번째, 분리불안이 좋아져서 안정감을 찾게 됩니다. 재미있는 놀이에 집중하다 보니 불안한 마음은 어느새 싹 날아갑니다. 세 번째, 강아지의 자신감이 많이 올라갑니다. 발달된 후각으로 간식을 찾고 성취감, 재미, 칭찬으로 자신감이 올라갑니다. 네 번째, 강아지의 사회성이 많이 증가합니다. 강아지의 무감각한 뇌가 자극이 되고 적극적인 활동으로 사회성에 도움을 줍니다. 다섯 번째, 강아지 기억력 향상에 아주 좋습니다. 간식 냄새를 맡고 놀이를 하다 보면 어느새 뇌가 자극이 되어 치매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노즈워크 장난감, 어떤 걸 선택해야 할까요? 이거 사, 이거! 어우, 딴 거 살 필요 없어! 멀리서 찾지 마, 이거 사! 첫 번째, 안전하고 무독성으로 만든 제품인지 꼭 확인해 주세요. 이건 무독성이라 하루종일 핥아도야. 내 침을 들이붓는데도 멀쩡하네. 두 번째, 바닥이 미끄럽지 않은지 꼭 확인해 주세요. 바닥에 침을 겁나 발랐는데 하나도 안 미끄러져. 아이고, 내 침 바르면 어지간하면 다 미끄러운데 희한하네. 아이, 끝내주네. 세 번째, 어디든 물고 핥을 수 있게 다양한 구성으로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 주세요. 아이, 장난감 내놔! 구성 확인해야 돼! 내놔! 내 거야, 내놔! 아, 이거 햄버거 세트 아니야? 이거 뭐야, 포테이토인가? 에이, 먹고 싶어 죽겠네, 그냥! 아잉! 어메, 닭다리도 있구만! 우와! 네 번째, 박음질이 꼼꼼하게 되어 있어 오리 잘 풀리지 않는지 꼭 확인해 주세요. 어디 보자, 잘 박았나? 끝내주게 박았네. 다섯 번째, 세탁이 간편하고 쉽게 관리할 수 있는지 꼭 확인해 주세요. 아유, 벌써 다 말랐네. 아이, 삑삑해서 맛있는 냄새가 난다. 여기다 간식 숨겼나 본데. 아이, 뒤에 숨겼나? 어? 어디다 숨긴겨? 아이고, 진짜 속 터져 죽겠네. 에이, 간식을 왜 여기다가 숨겨놔? 어우, 힘들어 죽겠네. 아이, 한 번만 노즈워크! 내 전부야! 아유, 노즈워크! 한 번만 더 하자, 더 하자! 아우, 내 삑삑이 다쳐! 아,
이렇게 노즈워커는 복별이의 최고의 장난감이 되었습니다.